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위험물 산업기사 환급반 신청하여 한 회차 만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용접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정유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필기를 공부할 때는 기초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약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6.66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필기 때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고 외웠던 결과, 실기를 공부했을 때는 약한달 내외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자로서 어려웠던 점은 각 유별에 어떤 물질이 있고, 각 물질마다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응시한 시험에서 기억에 남았던 점은 필기 강의를 전부 듣고 과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시험을 치를 때 나왔던 문제들과 거의 비슷하여 쉽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끈기가 제게 있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하며 과년도 기출문제를 몇 개념만 풀어봐도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될지를 바로 알수 있는데, 만약 수회 이상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다면 애초에 끈기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먼저 1류부터 6류까지의 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류부터 6류까지의 표를 외워야 각 류별의 특성과 주의점, 소화 방법, 지정수량, 화학식, 반응식 등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학이 아닌 인강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일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도 해서 단기간에 확실히 딸수 있는 인강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끝으로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후배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드리자면, 필기에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해야 실기 때 그만큼 수월해지므로 필기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